TV. 명예를 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흑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여러분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군의 하스톤 방송 아벨모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1부에서는 주술사로 이제 명치를 달리는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해봤고, 2부에서는 손말님이 이제 준비해온 돌진 양꾼을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오늘도 이 당군의 하스톤 방송을 후원해주시는 제니스에서 준비한 상품 안내해드리고 게임을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메인 배너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바로 오늘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상품은 바로 제니스 아레나 게이밍 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고가의 의자인데, 오늘 특별히 29만원에서 할인된 가격 25만 9천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은 받침대라고 하죠. 뭐 손 받침대라고 하죠. 그것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의자 자체가 이제 180도까지 기울어지기 때문에 탁월한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런 의자다. 내 몸에 꼭 맞게 세팅을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장시간 뭐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 받침도 있기 때문에 뭐 주무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여기서 잡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OGN이라든지 또 스포티비, 여러 가지 넥슨 아레나, 나이스 게임 TV 이런 또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도 모두 후원을 할 만큼 정말 좋은 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앉아 계시잖아, 외모 선수가. 네. 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구매 후기라든지 이거 사용 이제 후기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들어가셔서 의자의 어떤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또 상품 리뷰라든지 구매 후기 읽어보시고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집까지 안전하게 와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니까 믿고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안내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이제 손말님이 덱을 준비해 오셨는데 덱 한번 보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덱은 이제 가장 이제 원초적인 그런 돌량의 그냥 저는 이게 그 선조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돌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가르친 형태의 그런 덱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코스트 하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비한 화살이라든지 저런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좀 초반에 힘을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덱에는 왜 신비한 화살이 없죠? 추가를 하겠습니다. 신비한 사격? 아, 신비한 사격. 네, 뭐가 신비한 사격. 마법사를 설명한 줄 알았는데 신비한 사격 해주고. 아, 예, 신비한 사격 맞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그런다면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단거미가 이제 배제가 되어 있죠. 예, 단거미가 배제가 되어 있고,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어그로를 1코스트 하수인들이 끌어주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돌량인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번에 마상팩이 나오면서 추가된 카드들을 좀 넣어놓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특이한 것이 궁수. 네, 궁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무기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하수인인 이제 남쪽 바다 갑판원, 그런 카드가 이제 두 개가 채용된 게 특징이고. 그리고 유령 거미가 없네요. 네, 유령 거미는 이제 필드를 잡는 데 쓰잖아요. 네. 필드를 잡지 않아요, 이게. 명치만. 네, 명치만. 필드를 잡을 필요가 네. 없기 때문에. 필드를, 그러니까 명치 대전이라고 그래서 아우. 일단 필드를 잡은 그건 미드냥이지 돌량이 아니잖아요. 아. 네. 명언이네요. 가루도 진짜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그 예능 덱하고 다르게 분명히 승률이 좋고, 제가 지금 2급이잖아요. 네. 2덱으로 2급까지 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 사실 미안해요. 사실 약 파시는 것 같은데. 손놈 좀 썼어요. 사실 손놈 좀 썼는데,
어차피 너부터 할 거니까. 네. 자, 한번 직접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돌량.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저희 팀원들은, 그러니까 그냥 돌량이라고 부르잖아요. 더 빠른 돌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돌량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형태의 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고 질 좋은 돌량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사제를 만났습니다. 졌어요. 아,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정해져 있고 지는 상대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한테 좀 약하나요, 여러분이 이게 덱이? 아무래도 저 코스트도 많고 요즘 사제가 용사제 같은 경우에 도발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부엉이 두 개로만 어떻게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다 오히려 벨렌의 선택을 바르면 아, 그렇죠. 이게 오히려 크게 한번 맞습니다. 거기에 렉사르가 정신 못 차리고 맞다가 끝나는 경기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은 잡을 게 있어서 예, 이 덱의 특징은 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냥. 아, 지금 하나 얻어 걸리셔가지고 지금 멘트가 크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용사제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하지만 어쨌든 나오는 족족 하수인을 끊어주게 되면 용사제가 할 게 없거든요. 아, 그쵸, 아무래도. 버프형 덱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안 말립니다. 1코스트가 되게 8장, 7장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리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제 이제 맞다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부엉이. 부엉이 이제 아낍니다. 되게 폭답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 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요. 그냥 빨리 쳐서 죽이면 돼요. 벌써 체력이 16이에요. 네. 지금 4턴이죠. 네. 4턴에 피가 16에 필드할 수 있는 5개. 설마 요즘 아키나이 치유의 마법진 쓰지 않는데 나오면 어떡하죠? 아, 나오면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나오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쳐야죠. 어느 세월에 이거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드로우 보고요. 다음 턴에 신폭 예요. 아, 상관없어요. 명치. 네, 그냥 명치. 명치. 이거 여기서 나오면 레오크. 레오크가 나오면 아, 레오크까지는 악이죠. 이거는 신폭에 다 정리가 되는 키드죠. 네. 아, 괜찮아요. 이게 네. 지금 노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폭덧이 하나가 확정이기 때문에 일단 4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확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끝났습니다. 신폭이 있었으면 썼을 것 같은데. 신폭이 있으나요? 그러니까 신폭 있으면은 좀 네. 비벼지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저보다. 그대로 그냥 승리. 아니, 이거 지금 게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5턴에 끝났어요. 야, 오늘 전설 가자. 아니, 나는 힘들게 두 메모 찾고 막 그러는데.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선생님은. 선생님. 이제 그 명치 왕의 자리는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넌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바로 두 번째 게임 가져가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두 명을 찾고 어느 세월에 버프를 주고 합니까? 그냥 명치입니다. 가는 길은 명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룡심토 요원을 잡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손님 만나야 되는데. 자, 이제 넥사를 또 만났습니다. 이 덱의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 덱이 딱 그 기존 돌량이 못 뜯는 덱 두 개를 뜯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손님이고 두 번째가 돌량입니다. 이게 손님을 이깁니까? 네, 손님이 뭐 전투 경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깁니다. 올빼미는 들고 가네요. 네, 과학자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폭덫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하수인들이 피가 2가 넘는 게 없어요. 되게 피가 2가 넘는 하수인이 없어요. 이거 근데 같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하면 돼요. 네, 상관없어요. 제가 더 빠릅니다. 보세요. 본인이 더 빠르다. 네, 항상 내가 더 빠릅니다. 둘 다 1번 양이면은 제가 이겨요. 이거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제가 기... 했습니다. 길블리스인데요? 네. 과학자 되겠습니다. 과학자 되고. 그러니까 이 덱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초보자분들께서 이제 막 가 시작한 분들이 나는 랭크전을 좀 높은데 전설을 찍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가루를 모으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싸다? 네, 싸다. 그냥 이 덱은 이쪽도 달리네요. 방향이 하나다. 야, 서로 달리네요. 이거는요. 이건 진짜 쉬운데 이거 쳐놓고 무기 끼고 달리면 돼요. 내 덱에 그렇죠. 폭덧밖에 없다. 내 덱에 폭덧밖에 없어요. 뭐 빙이니 뭐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폭이에요. 그럼 정리 네가 해.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정리를 안 했다. 개풀. 그냥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림이
죽을 거 알면서. 네. 손님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손님을 이게 네. 잡아먹어요. 아, 그렇죠. 그니까 박미름 못 이깁니다, 대신. 손님을. 길게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대1으로 KG를 우승할 수 없어요. 당시에. 어, 지금 살짝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전 아니고, 저희 아. 팀원이. 저희 팀원이. 그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왜? 내가 아는 사람이. 입상 말하는데. 네네. 네. 아, 제가 우승한 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 합니까? 네. 아, 다른 사람이 2대1으로 우승했다고요. 그래서 손님이랑 돌량만 잡아먹고 우승. 이거 곰더신 어떡하죠? 곰인밥도 하는 거죠. 아, 빙이네요. 네, 빙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빙이니까. 네. 아니, 어차피 그거 나가도 3 데미지고. 네네. 일단 빙 하나 저는... 빼놓죠. 빼놓죠. 어허! 오, 눈석이! 아니랬어요. 이거 아니랬다. 너무 아니랬어요. 너무 아니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 이거는 아직 저한테 많이 희망이 남아있고. 그 아~ 카드가 어쨌든 손에 많이 있어서. 아, 그럼요. 충분히 뭐 지금 제가 돌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턴 걸쳐서 끝내면 돼요. 장궁 차고 영능 치면 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장궁 솔직히 무섭긴 해요. 지금 솔직히 좀 무서워. 근데 바로 늑대 기수는 왜 죽은 거죠? 늑대 기수가 이제 저희 넥살은... 무기가 끼고 있으면은 그 무기에 맞아서 죽어요. 아, 영웅을 치면 네네. 영웅의 무기가 있으면. 네네, 네, 그렇습니다. 버그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저도 몰랐는데 사실. 아, 그런가요? 아, 네, 지금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사실은 이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장궁 찼죠. 5 데미지 맞죠. 근데 이거 좀 아프다.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다음 죽어야죠. 아, 여기 딜카드가 하나만 있으면. 근데 두 턴에 영상... 걸쳐서 제가 죽여야 되는 건데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수리곤포. 초반에 아주 신나서 말 잘하던데. 수리곤포가 아니랬네요. 예. 이거는 덱을 짤 때 아니랬네, 네가. 초반에 되게 신나게 내가 더 빠르다. 내가 더 빠르다. 이건 빈더시다. 빼고 뭐 동전 내고 이러더니. 누가 더 빠르죠? 네. 사촌은 막 좀 빠르네. 아, 이거는... 아니, 아무런집다예요. 이거 아무런집다고. 4코스트인데 설마 없겠어요, 돌량인데? 4코스트에 4대1이 네, 없을 수도 있다고?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턴에 걸쳐서 어때요? 지금은 속사나 뭐 뭐만 잡히면 그냥 끝나는 분위기긴 한데 상대도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풀 두 장. 근데 아무런 집다 이럴 수도 있죠, 개풀 두 장. 그런 걸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럼 개풀 써야죠. 개풀 쓰고 정리하고 상대방 고민할 게 있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발 큰둥이 아~, 아 이거 아닌데 살사 어 멧돼지 아니야 이거 너는 본체 치고 싶잖아 너 본체 치고 싶은 거 알아 근데 또 졌어요 근데 뭘 아니 뭘 이긴 것처럼 얘기합니까 뭐 손패에 뭐 살상 속사 다 있다는 듯이 얘기 어 잠깐만 아 딜이 안 돼요 코스 안 되죠 네 딜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 장이 두 장이 돌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건 아니, 이건 그렇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맞는, 네. 맞습니다. 본인 일단, 말이 맞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아무런 짓다요. 그리고 다음 턴에 혹시라도 데미지 카드 나오면 이기니까. 그렇죠. 아니면 하신 그냥 두 마리 깔 수도 있는 거. 이거 이것 거미니 단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아니 그럼 안 돼. 단검. 단검? 단검이 안 돼. 단검 죽는데요? 어. 일단 아, 로데브. 돌진이 안. 아 야 너 진짜.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 덱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2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두 경기가 끝났어요. 아, 진짜. 네. 오늘 오, 전설 찍고 갑니다. 장점이라고 하죠. 네. 아니 이건 장점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가볍게 즐기실 때. 아 근데 수리곤포 두 장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수리곤포 두 장이 지금 이제 말려서 그런데 네. 그 돌진한 수인인 남쪽 바다 갑판원하고 연계해서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3코스트로 5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콤보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 순수하게 그 두 장 가지고 5 데미지 줄 수 있는 콤보가. 오,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네, 약이 야. 팔리죠. 네. 귀가 네 여러분들이 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굉장히 약을 잘 팔아 상대도 잘 팔아. 상대도 양끌 또 만났어요 그럼요. 이번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전설을 찍겠습니다 어 이거 전에 했던 그분인데 아 그래요 다시 하네요 아까 그분이에요 다 갈죠 네 1코스트 막 어 아까 그분이에요 네네 그분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기 아이고 어 이게 그 말한 수리곤포 네 그렇죠 수리곤포 콤보죠 그래서 아 그리고 수리곤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기 직업들 그러니까 도적이라든지 그리고 전사라든지 필드에 내 하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들을 왜 잡아먹는 거 하니 수리원포의 존재에 없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아 뭐 아니 뭐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것도 명치다? 네 그럼요 놈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 명치가 4데미지를 입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초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잘 돌아갑니다 이 덱은 그러니까 괜히 생각 많이 해서 아 내가 이걸 수리건포로 정리하면 3데미지가 플러스 되고 아니에요 그냥 명치 길은 하나다
이게 진정한 명치다. 그렇죠. 이게 진정한 명치다. 쟤도 지금 달리잖아요. 그러면 폭도 달리고 난 명치 쳐. 명치. 그렇죠. 이거 뭐 검칠 거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칠 수 있을 때 명치를 쳐라. 근데 여기서 과학자 내는 건 어땠나요? 이제 과학자 되면은 애가 굉장히 이득보는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사실은 돌량하고 붙을 때는 과학자가 잡히고 폭도시 동시에 잡혀도 그냥 폭도를 가져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돌량 대 돌량 대전에서는 진짜 폭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그럼 나도 똑같이 달려줍니다. 네가 지금 방금 중마나로 해서 달릴까 하다가 저 그냥 돌아가는 게 낫죠. 돌아가겠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살짝 꼬란지 내린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꼬란지 내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2데미지니까 어쨌든 이거 올라가 아니 지금 비정골님의 지금 8데미지 맞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 맞아요. 저희 네. 난 내일 갈 길 간다? 그렇죠. 가오카나 사관에 네. 하나 더? 어허 이거 갈 길 가다가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더 나오나? 아니면 영눈만 써도 지금 데미지가 10데미지예요. 이런 체력이 지금 10 남죠? 아이씨 12 개풀이 나올 겁니다. 장구 아 장구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 나는 그냥 명치 칩니다.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 친구가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2인 것 같은데요? 2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저쪽에서 명치를 치면 4데미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8데미지면 근데 폭도시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대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과감하다. 야 과감하다. 과감하네요. 이거 왠 이겼는데 진 것 같은 기분 들지 않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뒤집을 각이 없어요 상대방. 이거 눈속임인데. 아까 봤는데 사실 아까 봤는데 에이 아 이거 눈속임인데. 아 이거 속삼이 이겨요. 속삼이 이겨요? 네 속삼이. 뭐 하나 잡히면 이기죠. 네. 길불린. 뭐 하나 잡히면 이기기 때문에. 개풀. 아 이거 아는데. 이거 졌는데요? 이거 아는데 내가. 이거는 제가 좀만 생각을 할게요. 뭘 생각하는 거죠? 개풀을 써서 명치를 칠까? 이거 포기면 이기는 건가? 아, 내 눈속임인데? 근데 어차피 눈속임이든 포기든 명치 쳐야 돼요. 네, 치긴 쳐야 돼서 9데미지. 아, 이거 포기면 좋겠는데? 포기면! 아. 이러면 끝났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아, 그냥 폭, 눈속임 둘 다 쓰는 덱이네요. 네, 그런 덱인 것 같아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2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세 경기를 내리 이겼습니다. 아, 한 경기 졌죠. 상대방 분이 대만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덱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 좀 요새 좀 덱을 튜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늑대기수 같은 경우는 필드 정리가 좀 가볍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성기사를 좀 자주 만난다 싶으시면은 그 보호막 있는 애 이름이 뭐죠? 3코스트의 보호막. 십자군 성기사. 십자군 그거 넣으시면 좋고. 은빛 십자군 그거 해서 하는 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만났죠 성기사. 예, 성기사를 만났네요.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밴덧 자체도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덧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돌량의 그 전국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랭크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멀리건을 하실 때 좀 팁을 드리면은 1코스트 하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1코스트를 찾아주는 공격적인 멀리건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똑같이 나온 거 아닌가요? 똑같이 나왔는데요? 아, 왜 넣은 애들 그대로 나오나요? 이거? 네. 아, 이게 1코스트에 뭐 안 나오면 져요. 아 그럼 지금 1코스트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하수인이고 좀 초반에 굉장히 공격적인 덱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졌다 밑밥 까는 건가요 지금? 아 이거는 근데 네. 1년에 한 번씩 이런 패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비밀까지 걸렸어요. 네. 아까 분명히 말릴 수 없는 덱이라고 약을 파셨는데 아 이거 이거 하면은 얘 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성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성기사를 상대로 엎드리고요. 고기한 희생. 아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이거 2 데미지 맞고 답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 아직 야생의 벗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런 매치는 누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원래는 뚫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성기사 덱은 되게 강합니다. 그래요? 네 단원컨대 강합니다.
지고 있는데? 강하다. 아, 이거, 어. 일단 달립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아낄게요. 왜냐면 이제 하하맨.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남쪽 바다 갑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카드랑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 좀 아껴주는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랬는데 오른쪽에서 장궁이 나오겠죠? 비밀 하나 더 걸고. 비밀지기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비밀지기 정리하는 건 어땠나요? 신기한 그렇게 사격.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흥흥이를 정리해줬으면 저 무슨 생각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 하셔도 저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아니 옷을 걸어도 늘어나죠. 그럼 체력. 네, 그러니까 체력 모으니까 지금 아니랬다 네가. 아닙니다. 아, 했어야지 그렇게. 아니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그, 아 무슨 정리입니까 돌량이. 이거가 폭을 불러올 거고요. 그러면 한번 터지고 폭 한번 걸고. 저 상대방도 정리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안돼. 정리를 안 하고 네.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플레이가 하나가 있어요. 개풀 폭덧. 개풀 폭덧으로. 개풀 폭덧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거 정도만 가볍게 쳐주시고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어쨌든 무리 없이 폭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너는 정리해라. 나는 내 갈 길을 아, 이거 잡아야 되나? 까다롭긴 한데 이거. 잡아야 되나? 아니야. 아니, 좀 아니라신 것 같은데. 아니야 몰라. 명치로 가. 아 나 모든 기름 명치로 통한댔어. 무기 왜 안 치나요 진짜. 아니야. 아, 무기 하나 더 잡힌다니까 이러다. 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4장인데? 되게 남아있는 게 3개고? 아 근데 하하맨 하하맨 잡히면 좀 억울할 것 같잖아. 일단 그렇게 제 생각은 좀 달랐는데 여기서 개풀 안 쓰고 그냥 비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거 하는 거 어땠나요? 아니요 이건 잡는 건 정말 아니에요. 비밀 하나를 더 걸고 비밀지기가 지금 뭐 끝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네. 왕년에 장의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근데 좀 뒤에 그림 예상되는데 이거 얘가 막 많이 커갖고 한 방 팍 쳤는데 막 10데미지 떠갖고 죽고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지금. 지금 다음 달 6턴이잖아요. 그렇죠. 예상되는데요? 저도 그 그림이 지금 떠올라서. 봐봐요 내 말 맞잖아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고. 아 저 또 큰다니까요? 아니 키워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 신비한 사격으로 일단 한 대 쳐놓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장궁을 아니 영능 안 써요? 영능 써야 되는데. 아니 영능 안 써요? 아니 쓸게요 쓸게요. 아니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기죽잖아요 옆에서. 영능 쓰고 근데 체력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번 달에 그리고 아니 치면 어쨌든 정리는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나 이거 말리고. 이거 느낌 왔죠. 왼쪽에 있던 거였네. 이거 경쟁심 키가 나오는데 바보죠. 이게 2급 수준입니다. 놀랬죠 방금? 솔직히 놀랬죠? 근데요 사실 뭐? 근데 아니, 그래도 좋은데? 여기 2 데미지 받고 안 갚으면 걸리고 경쟁심 걸리고 어차피 죽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난 무슨 각을 보고 있냐면 이 각을 보는 거지. 이제 공지가 이렇게 해서 이 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킬각을 잡자. 이거 가능성 있어. 이거 다음 턴에 킬각 나. 이번 턴에만 안 죽으면 돼. 얘 어차피 7 데미지니까 이거 살 수 있어. 안 치는 판단이 기가 막힌 판단이지. 아니 당연히 안 쳐야죠 죽는데. 맞는 아니,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는 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둘 중에 한 마리만 살면 이기는 것 같아요. 이거 설계 진짜 신성화 지는 거. 신성화는 괜찮아요. 신성화 지는 거. 어 이거 설계 괜찮은데 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았는데 나 방금? 스마트 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신성화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진짜 설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 네. 어차피 지는 거라면 이렇게 어쨌든 각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엎드려 없다고 하네요. 엎드려 죽기 나빠졌죠. 아 근데 말하면서 하니까 카운트를 못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님들. 어? 어 이러면은 이겼네요. 어? 왜 저러죠? 집에 가시고 싶으신 거 이렇게 해서 이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근데 솔직히 아 전턴에 왜 때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아 이거 저 아시는 분인가요? 저? 아, 근데 진짜 근데 종종 알바생들 와. 아니 숨기지 말고. 아니 알바생들이 오지. 지금 신초창 한 번만 보자. 신초창 한 번만 보자. 어, 보자. 없어 없어. A에는 엔젤린밖에 없어. 없어. 하, 이거 아무리 봐도 입금 각인데. 끝나고 입금할게. 네 섭외각 아닙니다. 이거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 뭐냐면은 제가 벌써 1급까지 왔어요. 아까 2급 1성에서 시작했나요 제가? 2급 1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딱 반절 정도 왔는데 전사 이기는 법 보여드릴게요. 손님? 손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박미 같은데? 제가 볼 때 승률이 한 5대 5 정도 돼요. 손님하고 5대 5. 5대 5 정도까지 봅니다. 아 손님을 풀기 전에 난 죽인다. 예. 5턴에 손님 풀고 자시고가 없어요. 굉장히 좋죠. 손편은 굉장히 좋네요. 예. 아 이게 왜 좋냐면은 수리건포라는 핸드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예요. 확실히. 예. 근데 이거 네. 맵는데 화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지금 기도하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아니, 믿고 있습니다. 소용들이 맞을 것 같은데? 굴. 불안정한 굴 바로. 네. 아 이거 부엉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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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거를 잡음으로써 네. 네. 해볼만 합니다. 아직. 아직 네. 다리 좀 떨고 막. 아니 손도 물어뜯고. 아니 아니 아,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아 정서 불안이세요? 하나 더. 네. 1코스 나와야죠 이거. 이거는 아쉽네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남기지 어? 않겠습니다. 저는, 왜요? 왜? 저는 이거 잡고 전차를 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무기가 많이 잡히는 게 왜 전사전에 좋냐면은 하수인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자마자 많이들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주는 플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전 전 플레이가 좀 의아스러운데? 아니 아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멀쩡합니다. 아직 정신 놓지 않았고요. 이거는 그냥 얘도 핸드를 리소스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 풀리고 뭐 하려면 턴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손님을 풀어야 하거나 방어할 때 쓸만한 리소스를 전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카드들은 이런 쭉정이 카드들. 그러니까 폐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있으면 냈겠죠. 타우리스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죠 그러면. 네네 갈만해요. 충분히 갈만해요. 그래서 무기가 굉장히 많은 게 이 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6코스트. 사실 좀 무섭긴 해요. 무섭긴 한데 장점인가요 이게? 다른 하승이 나왔으면 딜 얼마 어마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말 못하죠 지금. 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내면의 분노로 제거해주고 피가 아직도 방어도. 22네요. 아니에요 금방 까요. 하수인이 또 돌진 하수인들이 붙어줄 거기 때문에. 오 비중 이게 냅니까? 냅니다. 과감하게 내주고 딜 누적을 계속 딜 누적을 시켜줍니다. 어 근데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진짜. 네, 진짜 아직 모릅니다. 8턴이긴 한데 그렇죠. 방어구 제작자만 안 나오면 제가 이긴 거고요. 방어구 제작자가 나오면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있으면 진짜 늦겠죠. 네. 오른쪽에서 나오고 이거 살면은 거의 터져요. 제가 볼 때 세긴 셉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존하는 돌량 중에서 제일 세요 제가 볼 때. 저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말려요. 돌량이 왜 악한가 하오니 그거거든요. 결국 돌량이 그동안 말려서 죽어요. 그냥 1코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지고 2코에 낼 거 없으면은 한 턴 그 영능 눌러야 돼. 이게 굉장히 컸는데 이 덱 같은 경우는 뭐 단검개 풀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콤보들 다 배제했습니다. 킁킁이? 이거는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한 턴 참고 이번 턴에 영능 눌러놓은 다음에 킁킁이 살상명령 수리건포 이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괜히 방어도 쌓을 여지 주지 말고 킬각이 나오나요? 네 킬각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로 해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킁킁이면 킁킁이면 터져요. 그냥 끝나요. 4 데미지에 네. 살상까지 13 데미지. 아 그렇죠. 13이 아니죠. 9, 9 11, 예 끝났어요. 12 데미지. 네, 12 데미지 딱 끝나요. 끝났어요. 현실은 호구죠. 네.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촉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명치를 좀 덜 때려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순간 되면은 아니 일단 아, 한번 쳐보죠.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킁킁이가 나올 겁니다. 아 나는 레오크 같은데. 귀신같이 킁킁이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님 상대로 5대5 하는 덱이다. 네. 어 명치 좀 되게 잘 치시는데? 아니 저 이 덱으로 우승도 했었어요 저도. 사실 제가 이 덱을 옛날에 네. 랭크 제가 기술이 한참 많이 할 때 그렇죠. 만나서 머리털 엄청 뽑았습니다. 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이것 때문에. 네. 근데 머리털 얘기는 하지 말죠. 확실히 덱이 굉장히 뭐 강력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1급 1성인데 방송 끝나기 전에 전설을 찍겠습니다. 4연승. 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 가능할 것 같아. 실제로 지금 방금 이거 했잖아요. 나중에 네. 짤방 돌아다닙니다. 아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한 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29분이에요. 30분 남았는데 30분 안에 전설을 찍어. 와 정말 멋있다. 많이 나오고 있대요. 아 사실은 제가 사실 말이 좀 많아야 되는데 별로 궁금한 게 없어서 예, 네, 별로 감흥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덱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사람마다 취향을 좀 많이 타요.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괴롭히고
짜증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덱을 전 사랑합니다. 변태 아닌가요? 사실은 덱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컨셉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변태라는 말에 말문이 막히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해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덱의 장점이 이제 한 가지 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덱 같은 경우는 1코가 또 나올걸요? 네 아니고요. 지금 네, 웃고 난리 났는데 그냥 달려주는 그렇죠, 게 이건 공포죠. 바로 달리고 승리를 꽤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덱을 봉인하는 이유는 그 나중에 게시판에 올라와요. 손말이 새끼 돌량 드드 하더라 막 이러면서 게시판에 올라올까봐 못 쓰는 거지 이 덱이 안 좋은 덱이라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덱이에요. 이 덱의 단점은 드루이드에 좀 약해요. 생각대로 네 휘둘러치기에 다 죽어요 애들이. 전부 피가 1이니까. 그래서 드루이드가 많은 요새 메타에선 좀 안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덱이라서 제 모습은 저 엎드려 일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엎드려면 엎드려 갑다 해야죠. 좀 생각을 할게요. 부엉이 어때요? 부엉이 내고 그렇죠. 가혹 하나 사가는 그냥 내버리고 아니에요. 가혹 하나 사가는 좀 아끼고 네 이거는 하아맨도 한 장 남아있고 지금 뭐 고민하신 거예요? 비밀? 비밀이 네, 뭘까? 비밀 뭘까? 잠깐 고민인데 왜 개풀이 있으니까 왜 저는 어이 안 칩니다. 이거는 진짜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이 무기는. 그러니까 무기가 핸드에 있으면 썼죠. 단검 잘랐겠죠. 근데 이 단검이 개들을 풀어라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부원 같죠? 네. 사실 참, 그런 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뜨는 거죠. 네, 비밀 일단 거. 있는 거 다 걸고 그리고 안 갚음이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자체 파마하는데? 왜 파마를 네가 해 아니 이제 부엉이 자르겠죠 저거? 제가 볼 때 구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원 있죠? 4개나 이렇게 걸렸는데 아 이거 이거는 그냥 안 갚으면 걸어주고요 이제 사냥하죠 이걸로 그러니까 비밀을 뺏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엎드려가 살아날 거거든요 그리고 안 갚으면 분명히 하나 걸릴 거예요 어디 걸리죠? 같이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버프를 주나 영능력을 하나 2딜 더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필드는 어쨌든 정리당할 필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영능력을 눌러주는 거죠 뭐 경쟁심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그 경쟁심 걸린 걸로 하수인들이 안 죽는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그런 상황에서 개들을 풀어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1등음이 돼 그럴까요? 그냥 오, 명운 판단을 하는 게 아니 이거 5코어스 당건 개풀 배제한 건가요 이거? 약간 이상한 친구인데 졌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판단하기에도 내가 지금 정리하면 진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아 나도 명치다 같이 명치 아, 같이 명치 치면은 아니 솔직히 진성아 하나 쫄릴 텐데 아니 그래서 하나 잡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 잡았잖아 아니 저 부엉이로 하나 잡아준 거 어땠어요? 3짜리. 아니 싫어요 아니 센 놈 잡아야 아니 싫어요 아 센 놈 죽여야지 아니 싫다고요 제가 아니 이분 복싱하면 큰일 나면 맞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더 빨리 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하수인도 개들 네. 풀어라의 재료입니다 결국 그래도 살렸다? 네 그럼요 아니 이기는데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아 전 싫어요 그냥 전 명치 칠래요 이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답이 없어요 어차피 야생의 벗이랑 저 가능하니까 그렇죠 야생의 벗에 아니랬다 아니랬죠 너무 아니란 거죠 이거 진짜 아니랬다 이거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데미지가 이거 끝났죠? 끝났나요? 잠깐 딜 계산 해봐야죠 9에 6 더하면 몇이죠? 15 데미지 끝났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 정리했으면 노답이었어요 97 아니 이거 하나 더 정확히 데미지 넣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거 오늘 약 지금 아까 안 된다고 하셨죠? 오늘 게시판 올라갑니다 아병님 실제로 한 말 보십시오 아니 이걸 쓴 말이? 이거 3연승만 더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입금은 할게요 방금 그분 아 근데 솔직히 너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 야 나 전설 찍을 거야 아까 졌어야지 아니야 전설 찍을 거야 이거 나 상대방이 방송 보고 있나 봐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너 불쌍해서 아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전설을 찍고 어쨌든 저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질겜 유저 냄새 나거든요 살짝 지금 아니에요 282등이면 그렇게 낮은 등수 아닙니다 상대방은 지금 전설 282등 유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감한 궁수 가혹한 화사관 같은 1코스타 신만 가지고 가고 아, 나머지는 마법사인데? 네 마법사인데 그냥 뭐 화살을 쏘던 말던 네, 신비한 화살이라던가 파파는 배제합니다. 아... 네 있으면 어차피 져요. 아, 뭐 월급이니까 네. 네 마음속에 있는 일이 그렇죠. 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먼저 달려서 끝낸다라는 마음가짐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사들도 하수인 가지고 가고 싶지 솔직히 신비한 화살 가지고 가고 싶지만 않거든요. 왜냐면 단거미도 있고 분명히 네. 다른 종류의 하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안일한 정신 부숴줘야 됩니다. 다 배제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드루이드랑도 할 때 휘둘러치기만 딱 배제라고 해요. 왜냐면 휘둘러치기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기니까. 어 근데 이거 나오죠? 얼방 같거든요 지금 살짝. 네 얼방 같으면 침묵 걸어주면서 오늘 게임 중에 처음으로 벗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 덱 같은 경우가 파파법사한테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도트 데미지를 주시는 하수인들 그리고 이제 기계법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블린 폭발 아 고블린 기계 폭발 법사라든지 이런 하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수인들한테 좀 약한 모습 보이기도 하는데 안 말린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이 덱은 안 말립니다. 그러니까 매턴 내 하수인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저 화사관은 영웅 능력 강요시키는 거죠 아마? 그렇죠. 네, 밑밥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영웅 능력 쓰라고. 아 그리고 다음 턴에 그냥 속사 나가면 돼요. 네. 속사 두 장입니다 어차피. 패 너무 말리지 않나요? 아 뭐 말리면은 말리는 값다 어차피 다음에 나올 카드가 덱 카드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내 덱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냥의 전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2딜만 주면 돼. 예를 들면 3딜만 주면 돼. 그런데 다음 패가 사바나 사자야. 그럼 아무리 사바나 사자가 사기라고 하더라도 그 게임은 끝낼 수 없어요. 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 저 공룡이 있었으면 돌진. 네, 돌진 되는 건데. 이거는 속사 내주시고요. 정리 이걸 왜 2딜을 냈냐라고 하시면은 신비한 화살이라든지 각을 안 주기 위해서 안 낸 거고 어차피 다음 턴에 때려도 2딜 영웅 능력으로 해도 2딜이면 그냥 이걸로 영웅 2딜을 주는 거예요. 그 각을 안 주면서 상대방의 마법 쓰시는 각을 안 주면서 완벽한 플레이였죠. 아 여기서 또 약을 파시네요. 아 근데 진짜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써보고 구매하십시오. 현실은 박밀 아닙니까? 근데 현 진짜 박밀이 요새 잘 안 쓰이잖아요. 또 요새 메타에서 박밀 돌리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드루이드 한 번밖에 없지 않았나요? 한 번 만났죠 한 번. 아니 드루이드가 나와서 정의 구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요즘에 드루이드가 강력하다. 네. 이런 얘기 좀 들었었는데. 이거는 리로이는 피니셔로 쓰고 일단은 딜루적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법사가 한 턴을 생으로 놀았기 때문에 하시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5턴에 뭐 기껏해야 파파 플러스 연계 플레이 정도 할 건데 의미 없어요. 그냥 본체 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파파 내고 어라 파파 내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파파도 정리 안 합니다 저는. 왜냐면 다음 카드가 다 딜 카드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 맞아 봤어요? 어떤 상대방이 파파 두 개 꺼내놓고 마법만 써서 죽이는 거? 아 그거 맞아 봤는데. 맞아 봤는데 그거 안 맞았으면 말 마세요. 네? 지금 들어갑니다. 비밀이 일단은 걸렸는데 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늑대기에서 올라가는 건데. 아니야 잠깐 거울상 거울상이면 거울상인 같다 하는 거죠. 미로이로 확인할 순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럼요. 그쵸 이거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진짜 명치만 보셨네요. 아니 이 덱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모든 카드가 다 명치로 향하도록 정리하고 뭐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손만이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덱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사실은 울분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 덱을 하는 게 가장 손만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네. 그동안 왜 그런 덱들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졌거든요. 저도 봤어요. 흑마법사로 막 네. 맞다 끝나고 그래놓고 이제 돌진 양꾼을 하는 홀수 형에게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덱이다 손말도. 여러분들 오늘 전설 찍고 갑니다. 2급에서 2급 1성에서 시작해서 이거 출연료 다 입금하면 되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아벨모 선수 오늘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치 치는 겁니다. 무슨 두 메모를 찾고 있습니까? 두 메모 없이도 이기는데. 아 정말 네가 한국의 식소냐? 그렇지 가야지. 어?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식소? 아 한국의 식소는 좀 과한 표현이고 네. 저의 워너비는 저의 워너비는 코 선생님과 새 선생님 세비지 선생님과 코렌도 선생님입니다. 저는 식소 선수를 눈밖에 안 나오네요, 꿈꾸지 않습니다.
명치 치는 건 이렇게 손가락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드루이드가 나왔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진짜 많아요. 다르나소스, 천벌, 휘둘러치기, 숲의 수호자 이 네 장 중에서 여덟 장이잖아요. 한 장만 찾아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덱이 숨도 못 쉬고 드루이드한테 죽어나가는 덱입니다. 어 이거 아 이거 그냥 1? 예 정리 못해요. 뭐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수인 개체 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드루이드를 상대로 할 땐 최대한 늘려서 그냥 명치만 치면 돼요. 그리고 중후반에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리. 그렇죠. 이건 정리해야죠. 그렇죠. 이거 정도 정리 딱 해줘. 휘둘러치 맞으면 속사로 정리. 하수인 개체 수 늘려줘야 되니까. 다 나왔어. 속사가. 그리고 다음 턴에 갑판원에 수리검포 끝.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천벌 정도 해보는데 의미 없죠. 저는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플레이가. 수리검포를 여기 지금 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 끼시면 안 되고 갑판원을 내고 수리검포를 사용해 주셔서 수리검포하고 그렇죠. 이 버프가 이쪽에 지금 들어가긴 했지만 오른쪽에 들어가도록 해서 침묵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면역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DRT. 네, DRT입니다. 근데 휘둘러치기가 나오면 의미 없죠. 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도 하수인 못 갈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는 겁니다, 하수인들이. 네, 맞습니다. 네. 살뿌 그리고 이케아 영웅인 것 정도 이 덱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 덱은 할 말이 없어요. 뭐, 예. 진짜 할 말이 없어. 오늘 누가 명치 컨셉 하자고 그랬냐. 네, 과학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인들 최대한 많이 전개해 주시면 명치만 치면 돼요. 영웅 능력이 맞잖아요 이거. 아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아 휘둘러치기 각이네요. 님 말이 맞네. 아, 너무 이쁜 휘둘러치기 네. 아 죄송해요. 비둘러치기 안 돼서 방금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네. 안돼 휘둘러치기 있었으면 전턴에 썼을 거예요. 그 방금 전턴에 더 이쁜 휘둘러치기 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데미지는 똑같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하수인이 살 확률이 더 적으니까 영웅 능력이 맞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신비한 사격이라는 카드를 한국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 코스 똑같은 1코스트 하수인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핸드에 가지고 있는 하수인들은 여기 있는 단검곡에서 못 자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룡 있죠? 비룡도 자를 수 있거든요. 이 카드는 진짜로 이 덱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 영혼의 덱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막 입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요? 흑마 저번 주에 흑마 부스 할 때 막 쫄쫄 매던 덱에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손말과 훨씬 같습니다. 아 노생각 덱이 똑같아요. 그다음 뭐 가르치려고 했는데 되게 안 맞았는데. 네.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실력덱 같은 거 가르치고 싶지 사장님한테 좀 막 쉬운 덱 이런 거 가르치고 싶지 않잖아. 실력덱을 왜 못 가르쳤느냐. 선생님이 본인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누르면 끝납니다. 이거 누르면 끝나요.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되면 공기가 지금 친구 마비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친구 추가 들어왔는데 이거 계좌번호 알려주려고 한 거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인정한다. 방송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별 4개죠? 보내라. 이제 2승하면 전설인가요? 네 여러분들 전설 가는 거 많이 문의들 하십니다. 저한테 제 방송 오셔가지고도 개인 방송에서도 어제도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저 너무 요새 힘듭니다. 요새 만나면 막 빠마 있지 뭐 손님 아직 패치 안 됐잖아요. 손님 있지 막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돌량하세요. 돌량하시면은 금방 갑니다. 지금 방송 시간 1시간 내에 전설 가고 계시는 모습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돌량 쓰레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거는 착각이십니다. 아, 그냥 내 생각? 네, 방금 전에 늑대 기수 같은 거 가지고 갈 만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야생 해벗이라든지 1코스트 하수인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는 플레이 한 거예요. 여기서 가혹하나 사관을 그냥 생으로 내주시고요. 이게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개빠른 돌량이에요. 그리고 막 돌량 안 좋다 돌량 안 좋다 그 얘기가 대회에서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하시는 랭크전에서는 돌량만 한 덱이 없습니다. 또 대회에서 왜 안 좋죠? 대회에서는요 선수들이 네. 잘했어요. 아 인정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선수들이 잘해서 안 좋아요. 대처가 좋다. 네, 대처가 길게서 뭐 뻔하거든요. 돌량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선수들 상대로는 솔직히 이 덱이 힘들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선수랑 할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유저들 양악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2급에서 놀 때는 이 덱만큼 좋은 덱이 없습니다.
지금 비하 발언 하시는 것 같아. 1, 2급 유저는 쓰레기다? 아니 쓰레기라고 안 했는데 왜 그래 너 아까 아까 그부터 해 너 왜 그러냐. 맞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일반 유저? 아니 아예.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랭크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도 랭크전에서 타임 리밋 해갖고 3시간 안에 뭐 6급에서 전설 가기 뭐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솔직히 1급 유저들 만나거나 프로게이머 아닌 유저들 만나면 솔직히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어느 정도 랭크전 많이 하시는 유저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비하 발언이죠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안 만나면 땡큐다. 땡큐다 했어 안 했어? 빨리 솔직히 땡큐는 맞죠. 왜냐면 실력 차가 일반 유저하고 프로게이머하고는 좀 있습니다. 아무리 운빨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프로게이머들 만나면 부담스러운 거 사실 님들 슬쇼 만날래요? 아니면 일반 유저 만날래요? 슬쇼 선수 만나면 무서운 거 사실이에요. 자 일단 신성화 네 폭덧 있기 때문에 무기 리필 되고요. 그거 이거는 아니면, 네. 상대방이 왜 먼저 안 쳤지 방금을? 폭덧이란 걸 카운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돈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수인 하나 더 내주시고 그냥 동전 하셔서 용이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전설 갈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진짜 가요. 10분 남았다고 하는데 10분 안에 전설 찍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판 솔직히 이긴 것 같고. 그렇죠 이겼죠.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손에 일단 딜카드가 또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폭덕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 없어요. 랭크전에서는 뭐 없습니다. 살상 쓰면 되죠 그냥.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수 거미 문제 거 이거는 정리 안 하나요? 정리할게요. 그렇죠 할만한 할만해요. 왜냐면 또 폭이 있고 다음 편에 이제 무기에다가 버프 발라갖고 돌진 하수인이랑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힐이 나온다면? 아 근데 여러분들이 미드 성기사 상대할 때 팁을 좀 드릴게요. 미드 성기사 지금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불리하냐? 미드 성기사 상대로는 8턴 넘어가면 져요. 근데 지금 8턴이 왔거든요. 약속의 8턴이. 이러면은 제가 지금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티리온 나도 그렇고 네네. 이거는 티리온이나 그 힐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 3장 들어오는 거 어? 힐할 것 같아요. 쳐주고 아니면 티리온 덫을 빼고 네. 사실 지는 게 맞아요. 8턴 지나갔으면 전 미드 성기사 상대로 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8턴에 티리온도 있고 아 고생하셨어요. 네. 아 이거 끝났죠. 네네. 오늘 전설 찍고 갈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갑시다 가자 다음 게임 갑시다. 이제 한 게임 이기면 전설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전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라는 게 상대방이 아니 뭐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외치는 거죠 명실? 아니 힐이 없는데? 아니 힐 한 게임만 더 이기면 전설인가요? 네 한 게임만 더 이기면 돼. 아니 그니까 느끼셨죠 솔직히. 아니 다른 아직 계정 있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계정 하나 더 있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거기 막 진주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장난이고 어? 그 지금 이제 아벨모 선수가 방금 이해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힐이 없는데 왜 명치를 쳐서 끝까지 네. 발동시키지 그게 이해 안 가죠. 아 정말 이해 그러니까 일반 유저하고 프로게이머 사이에는 약간의 갭은 있어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약 사실 판단 차이거든요. 1mm 차이인데 그 차이로 인해서 랭크전에서 이득이 먹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냐 없냐? 어 지금 비하 발언 하신 거예요? 아니 비하 발언 하신 거 같은데? 비하 발언 네가 했잖아요. 아 이거 명백히 비하 발언인데 이거? 네가 비하 발언 계속 했잖아. 알았어요, 장난이 사실은 그 아베모 선수는 지금 상대들의 어떤 대응이 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그거죠 방금도 근데 사실 프로 선수의 시선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말씀을 선수는... 하시는 거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암만 보네요 제가. 네 그렇죠. 아니 이대로만 하면 아 이거 지겠다. 이번 판 지겠다. 야 이거 이겨야 전설이야. 아 근데 상대방이 지금 저랭크 유저가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현 서버 55등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진지 빨고 하는 예. 게임이다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한 자리 가려고 지금 목숨 걸고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제가 드디어 상대를 만났네요. 아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좀만 정신 차리고 해도 돌량한테 진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기계 복사거든요? 기계 없어도 더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진짜. 죽어요. 그 거의. 고블린 폭파 법사가 네, 솔직히 힘들어요. 힘든 거 맞습니다. 전설 가는 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연승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MMR이 높아져갖고 잘하는 게 맞는 거. 아, 봐봐. 지금 입금 안 되니까 지금 반응해가지고.
형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필드 하나 더. 지금 장군이 찰스톤 몰락했는데 할 말이 없네. 아니 아직 몰라요. 아 근데 이건 진짜 힘든 거 같아. 고블린 폭발박사 나온다니까요. 야 4코스튼 나와. 고블린 폭발박사 지금 기계가 안 나.. 봐봐요. 아, 나오.. 기계가 안 나왔잖아 계속. 그리고 고블린 폭발박사 있는 거야 선택.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진짜 돌량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좀 있는 게 돌량이 왜 안 쓰이는지를 이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걸 이렇게 포장하시네요 또. 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틀긴 틀는데 설레야 정리했어. 이거 정리해야 돼. 내가 아니 아까 명치원 분담해. 아니 근데 이건 정리해야 돼. 아니 명치원 분담해. 아 정리해야 돼. 아니 왜. 아 쳐다지 마 인마. 쳐다지 마. 옆에서 깐죽깐죽. 이 정도면 선전했잖아요. 네. 선전한 거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이제 연구 날라오겠죠. 아. 답이 안 보인다. 아 근데 전 친 것 같아. 저 공룡의 버프 같거든요? 네. 어? 어떡하죠 이거? 아니 명치라도 쳐봐요 그냥. 네 명치라도 쳐봐요. 그냥 질 수 없잖아. 억울. 아니 정리하지 말고. 아 이거 어떻게 쳐 이거를. 그냥 치고 나와 그냥. 아니 아니야.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한심한 모습 보여드릴 수 없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어차피 이게 마지막 경기란 말이야. 최선을 다하자. 네.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등급전에서 좀 재밌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돌량 같은 것도 나가 추잡해. 클로징 멘트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에서는 손말이 준비해온 돌진 양콘을 한번 해봤는데 명치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었고 굉장히 승률도 높고 좋은 덱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덱이었고 아마 등급전에서 좀 승리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 따라하시면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2부까지 진행을 해봤고, 3부에서는 제가 이제 1부 때 아베무 선수가 보여줬던 주술사 덱과 2부 때 손마 선수가 보여준 양꾼 덱을 가지고 두 덱을 제가 뭐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등급전을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겠고, 그걸 보면서 이제 두 분이 뭐 얘기도 나누면서 또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플레이 해야 되고 약간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쉬었다가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죠.